안녕하세요. 준식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발로란트 제트 기초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진짜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트의 역할은 타격대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격대 포지션은 공격을 할때 가장 선두에 서는 포지션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몸빵캐입니다. 제트의 장점, 진짜 재밌습니다. 대시기와 점프기 연막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궁극기도 수리검을 던지는 닌자이기 때문에 멋있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킬이 모두 100원이어서 스킬 가성비가 좋고 기동성이 좋습니다. 고지선점 싸움과 속도 싸움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의 강의를 보신다면 금방 Z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Z의 스킬, C 스킬은 연막 폭발입니다. 가격은 100원이고요. 쉽게 말하면 연막탄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스킬을 사용할 때 C를 떼지 않고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연막탄이 움직입니다. 이게 판정이 연막탄이 벽에 부딪히는 곳에서 발동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의 해븐을 가릴 수 있고요. 이렇게 A롱을 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용하면 적의 시야도 가리고 적의 발을 보고 적이 이동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Q 스킬은 상승 기류라는 스킬입니다. 가격은 100원이고요. 쉽게 말하면 슈퍼 점프 스킬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쓰거나 궁극기를 쓸때 이용합니다. 또한 Q 스킬을 활용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이 B 헤븐에 있어요. B 헤븐에 있는데 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이 여기를 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피킹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위로 Q를 하면 살짝 이렇게 피킹을 하면은 안 죽어요. 거의 죽지 않아, 진짜로. 이렇게 피킹을 안전하게 Q를 활용해서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안 죽어요. 여기를 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힘들다니까? 이렇게 적의 위치를 파악하면 된다. 저기 여기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왔다 갔다 요런 식으로 이 스킬은 순풍이라는 스킬입니다. Z가 즉시 이동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시기입니다. 이 스킬 활용법은 초반 궤도를 할때그 상대가 생각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적이 무방비 상태일 때 죽이는 거거든요. 시작하잖아요. 그때 시작하자마자 바로 1을 쓰고 여기로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이 한 이쯤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거의 이거를 볼 타이밍을 안 보고, 여기 안 보고, 거의 여기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딱 여기서 나오자마자 확인하는 곳이 여기에요. 딱 여기를 보고 있는데 저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초반 궤돌 할때 여기 포지션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시작하면은 시작하자마자 여기로 가가지고 이 포지션에 있는 거야. 애들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숨어가지고 존버를 하거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요 각도로 봐주시면 좋아요. 여기 B는 솔직히 궤돌 안 하는 게 나아요. B는 궤돌 하지 말고 이 지금 사기 자리만 알려드릴게요. C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
여기 시롱은 괜찮아. 시롱 괜찮아요. 시롱 여기 시작하자마자 돌진 쓴 다음에 여기서 잡는 거예요. 애들 여기 칼 들고 있거든요. 여기 안 떼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바로 나와서 여기 이렇게 잡는 거죠. 네. 요거 여기 두 자리 알려드렸습니다. 수비에서 이 스킬을 활용할 때 여기서 열린단 말이죠. 여기서 열리면은 쓰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 스킬 가서 여기로 빠져서 여기서 존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바로 오면은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바로 오면은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보여가지고 목욕탕에서는 안 쓰는 게 낫고요. 그리고 여기 미드에서도 좋게 쓸 수는 거의 여기 너무 도박 여기서 도박이고 여기서 도박이에요. 근데 여기 삐롱에서 여기서 그거 하자마자 바로 쓰고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저기 무방비 상태로 여기 있을 확률이 정말 높아요. 여기서 많이 따거든요. 자, 여기서 삐롱은 괜찮다. 이 맵에서 초반 궤도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Z로 삐롱 한번. 여기서 진짜로 여기 거의 안 째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 딱 오자마자 바로 뛰어가지고 여기로 확인해요. 여기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삐롱 나가는 건 좋아요. Z 딱 수비할 때 여기서 이제 된단 말이죠. A롱에서 그 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저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섯 명을 만나면은 한두 명 따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한두 명이 여기서 있다? 그러면은 여기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은 진짜 바로 여기서 죽일 수 있어요. 도박이긴 한데 여기 이것도 가끔 써요. 상대 흐름 끊을 때 진짜로 딱 가가지고 요거 이게 생겨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미드 여기 스플릿 미드는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스플릿 미드는 궤돌 가는 거 스플릿 사기가 저기 A쪽은 방금 설명해드린 A쪽은 정말 가끔 쓰거든요. 가끔 쓰는데 B 요거는 많이 씁니다. 요거 여기서 딱 해가지고 바로 여기로 해가지고 요각 여기서 존버를 하거나 요각도로 보면은 상대방은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스타트를.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봐요. 진짜 대부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있는다는 생각을 못해. 진짜로 Z라서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Z가 아닌 애들이 뛰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오면 보여요. Z라서 바로 이 쓰고 이각으로 볼 수 있다. 여기 B가 사기 자리입니다. 딱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적을 이렇게 한 명을 잡고 그 다음 적이 나왔는데 총알이 없거나 이렇게 샤도바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럴 때 한 번 이렇게 한번 한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적이 이쪽에서 나와. 그러면은 잡다가 이렇게 한탄 빼고 이런 식으로 이 스킬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빼고 이런 식으로. 궁뜨긴. 또한 사용한 후에 E 키를 하면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X 스킬 궁극기 칼날 폭풍이라는 스킬입니다. 수리검 5개가 생기고요. 왼쪽 클릭은 한 개씩 나가고 우클릭은 수리검이 한 번에 나갑니다. 키를 먹으면 다시 5개가 생깁니다. 궁극기 기본 콤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궁 쓰고 EQ 빵. 이걸 조금 빨리 하면은 EQ 빵.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EQ 좌클릭. 이렇게 이게 기본 콤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콤보를 활용하는 방법. 여기다 C를 깔고 EQ 빠바바바박 하고 다시 여기 연막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연막 콤보. C 이렇게 깔고 Q 빵 하고 연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끔 쓰는 콤보인데 QE 빵을 가끔 쓰긴 해요. QE 빵 천천히 QE 클릭. 이게 안 좋은 점이 느리다.
그리고 이게 심화 콤보인데 이게 기본 콤보는 보세요. EQ 하면은 손을 두 번 허우적 되거든요. 이렇게 손을 두 번 허우적 되는데 EQ는 QE를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한 번 허우적 합니다. 이게 심화 콤보로서 QE 빠르게 이게 제일 빨라요. 이게 제일 빠르고 수리검도 제일 빨리 나가고 QE 빠르게 이게 Q 모션 캔슬하는 법인데 QE 빠르게 그냥 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QE 빠르게 하고 왼쪽 클릭 요거 두번째 심화 콤보 점프 스킬. 공중에서 점프를 누르면서 내려오면은 공중 부양을 하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낙뎀은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발로란트 Z 기초 강의 스킬편이었습니다.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